뭐죠? 야, 나 끝났어? 나 별로 안 반가워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 사람 엄청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친해지면 좋아하는 거. 친해지면 좋아하는 거. 나한테 플레이보드 뭐지, 그거? 응. 그래, 어이, 그래. 어, 신났네. 아, 난리 났다. 기분 좋아. 이제 자주 이래요? 어, 집에서는 자주 안 이래요. 자주 안 이래요? 네. 걔를 놀게 하는 법을 알고 있잖아. 아, 너무 귀엽다는데. 우리는 겁을 먹어가지고 저렇게 안 놀아준단 말이야. 저 봐봐. 자기한테 더 좋아해주면 네. 더 이렇게 해요. 뭐야, 이거니? 어우, 야. 야, 집안, 야, 나만 아는 게 없겠다, 야. 나만 아는 게 없네, 벌써. 응? 알겠어. 이게 한 살 정도부터 이렇게 이제 흥분하는 건 줄어요. 17살, 18살 때 웃는 게 쑥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 되고 그러면. 이렇게 깨문다, 그죠? 예, 예. 지금도 얼굴 찡그리면서 이빨을 보이네요. 네. 오, 이빨 보이기 시작했어. 와, 그래. 우리보다 확실히 속도가 빠르네요. 요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오케이. 우선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좀 목줄 잡을게요. 목줄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있어보자. 이 친구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보호자님의 거절을 거절하며 살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보호자님은 거절을 했음에도 그런데도 얘가 자꾸 거절하니까 아마 조금 무기력해졌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 말을 안 들을 걸 안다면 더 높은 수위의 거절을 해야 돼요. 착한 것만이 좋은 보호자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깨물었어요? 아, 네가 날 깨물었어? 와, 겁나 싫어. 저리 꺼져. 저리 꺼져.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뭐 이게 스플릿업이라고 그래서 끼어들기란 말인데요. 이게 스플릿업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제가 한 것처럼 쑥쑥 막아보세요. 뭐 우리 저 동생 보호자님은 달려가 해보세요. 선발치 가까이 오세요. 미안해요. 그래서 보호자님한테 블러킹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이분한테 가까이 가면서 또 여기 이제 다가오는 이 친구에게 네. 협조를 계속 해주지 말고 싫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시네. 그러니까 거절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럼요. 이제 인간관계랑 똑같네. 이 걔도 안 돼. 이거 어느 손을 정확하게 꺼주지 않으면 그 손을 넘나들기 시작해요. 선배님도 단호하게 하는 편이세요? 뭘? 선배님 우리 걔들한테 다 그 자체지. 단호함 그 자체지. 딱 들어오면 걔들 막 짖잖아. 짖지 마! 계속 짖자 그랬다. 단호 그 자체라고 하시더니. 먼저 이렇게 해보죠. 저 동생 보호자님께서 돌아다녀 볼 거고요. 돌아다닐 때 이 친구가 끼어드는지 뭐 발목을 살짝살짝씩 무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저라는 사람의 이제 캐릭터를 좀 파악을 해서 잘 안 할 것 같아요.
숨어 다니는 것 같아. 네, 저를 피해 다니는 느낌이죠. 지금은 전혀 안 그러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볼 거고요. 제가 없는 사이에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오,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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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문다, 문다, 문다. 문다.